중종의 부인 장경왕후는 인종을 임신했을 때 희한한 꿈을 하나 꿨습니다. 한 선비가 꿈에 나와 아이의 이름을 억명으로 지으라고 한 건데요. 하지만 장경왕후는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 몰래 이름을 적어서 벽에 붙여놓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중종 10년, 세자 인종을 낳으며 장경왕후는 산후병을 앓게 됩니다. 그러자 죽기 직전에 그 꿈이 생각나는지 그녀는 중종에게 부탁을 하는데요. 전하, 아이의 이름은 꼭 억명으로 지어주시옵소서. 하지만 이 아이는 왕이 될 운명이었고 왕의 이름은 외자로 지어야 하기에 중종은 아이의 이름을 억으로 짓습니다. 그런데 장경왕후는 어째서 마지막 순간에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려 한 걸까요? 중종에겐 아직 세자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다면 적장자로 태어난 이 아이가 세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종이 아직 너무 젊다는 겁니다. 이때 중종의 나이는 고작 28살이었기 때문에 장경왕후가 죽어도 곧 다른 왕비를 들이게 되겠죠. 근데 그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을 경우 그 아이는 세자에게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새 왕비가 자기 아들을 세자로 삼기 위해 움직일 경우 보호자가 없는 세자는 심지어 목숨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장경왕후는 죽기 전에 이 아이의 앞날을 위해 이름 하나라도 직접 지어주고 싶은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인종에게 닥친 불행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중종은 인종이 태어난 지 나흘밖에 안 되어 이 갓난아기를 궁궐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 후 인종은 세자로 책봉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궁 밖에서 보내며 성장했는데요. 물론 원래 조선에서는 왕자가 궁궐 내에서만 자라면 세상 물정을 모를 수 있으니 어릴 때는 잠깐씩 궁 밖에서 키우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인종은 너무 오래 밖에서 지냈으며 또 한 군데서 정착하는 게 아니라 이 집 저 집을 계속 떠돌아다니며 살았는데요. 마치 이미 중종의 관심 받기 된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인종은 부모 모두에게서 떨어진 채 홀로 쓸쓸히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궁궐에서는 신기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태어난 지 2년 2개월밖에 안 된 인종이 벌써 천자문을 다 뗐다는 건데요. 소문을 들은 중종은 자기가 직접 확인해 보겠다며 인종을 불렀는데 인종은 완벽하게 천자문을 외워서 대신 관료들을 놀라게 만듭니다. 미래의 왕이 될 아이가 역대급 천재라니 관료들은 신이 나서는 당장 이 아이에게 특별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나섰는데요. 원래대로라면 세자의 경우 어릴 때는 글자만 가르치다가 13살에서 15살 때 성균관 입학식을 치른 후 서연을 통해 본격적으로 제왕 교육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인종은 고작 3살 때부터 대신파와 살인파의 수장들로 이루어진 특수 전담팀에게 유학을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한 달 정도 인종을 가르쳐본 남군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12월부터 원자를 여러 번 배웠습니다. 유학의 기본서인 소학을 가르쳤사운데 하루에 읽는 양이 거의 두세 대문에 이르고 쓴 글씨도 매우 아름다운 모양을 이루니 비록 6-7세가 된 아이라 할지라도 이를 따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남군은 인종의 세자 책봉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인종은 남들보다 1-2년 정도 빠른 6살 때 세자에 책봉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자 책봉과 함께 떠돌이 생활도 끝내고 궁으로 돌아오게 되죠. 또한 이때 이름도 이억에서 이호로 고치는데요. 하지만 궁으로 돌아왔음에도 인종에게 주어진 불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종에게는 두 명의 큰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빈 박씨와 문정왕후인데요. 사실 인종은 중종의 첫째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중종의 첫째 아들은 그가 가장 총애하던 후궁 경빈 박씨가 낳은 복성군으로 그는 인종보다 나이가 6살이나 많았습니다. 어쩌면 중종이 어린 인종을 궁 밖에서 키운 게 이 복성군에게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또한 중종의 새 부인 문정왕후도 아직 아들은 못 낳았지만
야망이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인종에게는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안한 상황을 증명하듯 인종 주변에서는 자꾸 불길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영화 광해를 보시면 광해가 먹고 남긴 음식을 궁녀들이 먹는 장면이 나오죠. 이렇듯 조선에서는 왕이나 세자가 먹고 남은 음식을 궁녀나 하급 관원들이 나누어 먹었는데 이를 퇴선이라고 합니다. 모든 궁녀와 하급 관원이 이렇게 먹는 건 아니고요. 궁중의 음식을 담당하는 기관인 사홍원에서 근무하는 사홍원 관원이나 궁녀들이 그렇게 식사를 했으며 먹고 남은 걸 그대로 먹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새로 차려서 먹는 거였죠. 그런데 인종이 세자였을 때 이 퇴선을 먹은 하급 관료들이 식중독에 걸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요. 의학이 발달한 지금도 식중독으로 인해 죽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식중독은 위험한 병이었는데 일반 관료도 아니고 세자가 먹는 음식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식중독이 일어났다는 게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중종이 39년 동안 먹은 음식들은 단 한 번도 식중독을 일으키지 않았는데 말이죠. 뿐만 아니라 원래 왕이나 세자가 먹는 음식은 독이 있을지 모르니 반드시 사전에 누군가 먹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드라마 대장금에서 김이상궁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때 세자 인종이 먹은 음식은 이 기미도 지켜지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또 다른 기이한 일이 발생하는데 이번엔 앞서 김한로의 등장편에서 봤던 작서해변 사건이었습니다. 중종 22년 세자의 생일날 세자가 머무는 동궁 근처의 숲에서 쥐 시체 하나가 발견됐는데 이 쥐의 꼬리와 입이 불로 지져지고 팔다리가 모두 잘려 있었던 건데요. 관료들은 이 사건이 누군가 세자를 저주하기 위해 벌인 행동이라 보고 경빈 박씨와 복성군을 범인으로 몰아 궁에서 내쫓아 버렸죠. 작서의 변이 일어난 지 6년 뒤 궁궐에선 또 기이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번엔 동궁의 남쪽에서 목각 인형 하나가 발견됐는데 인형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자를 죽이고 이처럼 임금을 죽이고 이처럼 중궁을 죽여라. 5월 16일 병조설이 한충보 등 15인이 행한 일임. 자, 그런데 아무리 멍청해도 세상에 누가 임금과 중전, 세자를 저주해놓고 내가 한 일이라고 적어놨을까요? 따라서 조정에서는 한충보에게 원한이 있는 자가 한충보에게 죄를 주기 위해 벌인 일이라고 생각해 한충보를 불러다 원한을 산 사람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하자 곧 범인이 누군지 밝혀졌는데요. 그런데 범인들 중 한 명이 뜻밖의 자백을 합니다. 박씨를 위해 동궁을 해치고자 벌인 일이 옵니다. 그러자 대관들이 중종을 찾아와 아뢰입니다. 이제 진범을 잡았으니 박씨와 복성군을 처벌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중종은 박씨를 위해 했다는 말은 있으나 복성군을 위해 했다는 말은 없지 않은가. 더욱이 박씨가 이 일을 사주한 것도 아니고 단지 이들이 박씨를 위해 알아서 벌인 일이라고 하니 박씨는 사사하되 복성군은 유배토록 하라. 하지만 온 대간이 들고 일어나 복성군도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자 중종은 결국 이를 수용합니다. 복성군도 사사토록 하라. 이 사건은 목각 인형에 사람 머리 모양이 그려졌다고 하여 가작 인두의 변 혹은 목패의 변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정말 경빈 박씨가 이 모든 일의 주범일까요? 일단 경빈 박씨의 소행이라고 하기엔 수법이 너무 허술합니다. 작서의 변 당시 누가 봐도 가장 먼저 의심을 받을 게 경빈 박씨 자신이었을 텐데 설마 이렇게 티나게 일을 저질렀을까요? 또한 가작 인두의 변도 세자를 진짜로 해한 게 아니고 그냥 저주만 한 건데 이렇게 대놓고 했다간 당연히 조사를 받을 테고 그럼 금방 범인이 누군지도 드러날 텐데 이 일을 경빈 박씨가 시켰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 두 가지 일은 누구의 소행일까요? 아쉽게도 진범이 누구인지는 끝내 알 수 없었지만 김한로의 소행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두 사건으로 가장 크게 이득을 본 사람이 바로 김한로였거든요. 먼저 작서의 변은
기말로가 본격적으로 조정에 복귀하기 직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경빈 박씨 세력은 세자를 해하려는 역적이라는 공식이 성립됐고, 기말로는 이 공식을 활용해 자기 정적들을 경빈 박씨 편으로 묶어서 줄줄이 유배 보내버렸는데요. 게다가 중종 27년에 유생 이종익이란 자가 중종에게 상소를 하나 올렸는데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작서의 변은 김휘가 벌인 일이옵니다. 김휘는 김한로의 아들입니다. 따라서 작서의 변은 김한로가 벌인 일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이종익은 이와 관련해 별다른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으며, 이때 이미 김한로가 조정을 휘어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종익은 이 일로 사형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가작 인두의 변이 터지는데, 김한로는 이때도 자기 정적들을 경빈 박씨와 엮어서 여럿 죽여버리는데요. 따라서 이 사건의 가장 큰 수혜자가 김한로이기 때문에 김한로의 소행이 아닌가 의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마 이종익도 이러한 생각에 김한로를 범인으로 지목한 거 아닐까요? 어쨌든 이렇게 두 개의 큰 사건이 지나자 이제 드디어 세자에게 평화가 찾아오나 했는데, 얼마 안 있어 가장 큰 불행이 닥치니 문정왕후가 중종의 아들을 낳은 겁니다. 게다가 세자 인종은 부인의 후궁까지 뒀지만 아직 자식 한 명 보지 못했고 몸도 허약했으니 야심가였던 문정왕후의 마음에 불길이 치솟지 않았을까요? 뿐만 아니라 이 이후로 문정왕후를 향한 중종의 총애가 더욱 커졌고, 문정왕후의 남동생인 윤원로, 윤원형 형제에게도 점점 힘이 실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러자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김한로는 윤씨 형제를 제거하기 위해 움직였으나 오히려 중종의 배신으로 하루아침에 제거당하고 맙니다. 그렇게 이때까지 세자의 보호자 역할을 했던 김한로가 죽자 조정은 본격적으로 두 세력으로 갈라지기 시작하는데요. 세자의 외삼촌인 윤임을 필두로 한 대윤과 문정왕후의 동생이자 경원대군의 외삼촌인 윤원형을 필두로 한 소윤으로 말이죠. 그런데 두 세력 간의 세력 다툼이 계속되자 대사원이 이를 문제 삼는데요. 요즘 조정에선 관료들이 대윤 소윤으로 편을 나누어 사사로이 붕당을 형성하고 있사옵니다. 이들에 따르면 대윤 측은 세자를 따르는 자들이라 하고 소윤은 경원대군을 따르는 자들이라 하옵니다. 주상께서 나라를 다스리고 계심에도 벌써부터 세자에게 아첨하려 하는 자들은 지극히 간사한 무리이며, 세자가 있는데도 대군에게 마음을 두는 자들은 포악한 역적의 무리이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앞서 이중인격자 중종편에서 중종이 말년에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을 하나 했다고 했죠. 여기서부터가 그 행동에 대한 얘긴데요. 중종은 세자 인종이 어렸을 때부터 어딘가 그를 아끼지 않는 듯 했습니다. 세자로 책봉되기 전 6년간 궁궐 밖에서 자라게 했으며, 세자빈을 고를 때도 별 볼 일 없는 가문에서 골랐고, 심지어 세자를 지켜주던 김한로가 제거되어 세자 자리가 가장 위태로울 이 시점에 세자의 외삼촌인 윤임을 실권이 없는 돈령부 의장으로 임명한 건데요. 계속해서 세자의 힘을 약화시키려 하죠. 반면 문정왕후와 윤원형에게는 계속해서 힘을 실어줍니다. 그리고 대윤과 소윤이 막 충돌하려 하는 이때 중종은 결정타를 날립니다. 윤임은 먼저 세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붕당을 형성해 그 패단이 지금까지 이르게 하였으니 저 멀리 유배토록 가라. 또한 윤원형은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진정시키지 못하였으니 파면토록 하라. 겉보기엔 둘 다 벌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앞서 대사원이 지적했듯이 윤임은 임금이 살아있는데도 세자를 마음에 품었으니 단지 간사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의 얕은 죄인데, 윤원형은 세자가 있음에도 대군을 마음에 품었으니 역적으로 몰릴 만한 중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윤임에게는 먼 지방으로 유배라는 큰 벌을 내려놓고, 윤원형은 관직만 빼앗고 한양에 남게 했으니 이건 누가 봐도 소윤을 편들어주는 거였죠. 그러나 관료들이 이 부당한 처사에 대해 반발하자 중종은 어쩔 수 없이 윤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춰줍니다. 하면 윤임은 고신만 빼앗고
윤원영은 파면토로 가라. 아무리 문정왕후가 바람을 넣었어도 중종 스스로 세자를 폐할 마음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힘의 균형을 무너뜨릴 이유가 없습니다. 더욱이 중종이 이렇게까지 편파적으로 나와버리면 문정왕후 입장에선 당연히 야심을 불태울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누가 봐도 힘의 추가 소윤과 문정왕후 쪽으로 기울고 있는 이 상황에 또 한 번 세자에게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데요. 중종 38년 1월 7일 밤 동궁에서 큰 화재가 발생합니다. 다행히 불길이 진화되고 세자는 살아남았지만 화재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는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야사에서는 이 화재가 윤원영의 지시라고 단정짓긴 하지만 이렇다 할 증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사건도 그냥 세자에게 일어난 불길한 일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자 인종은 세자 시절 동안 수많은 불행을 몰고 다녔으나 그의 평소 행실과 인망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끝까지 세자로서 남을 수 있었고 마침내 중종이 죽자 조선의 제12대 왕으로 즉위합니다. 다음 화에선 인종은 어떤 왕이었는지 그리고 인종의 재위 기간은 왜 그렇게 짧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